안녕하십니까. 로프 타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로프 작업하면서 단순 실수가 아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위험이 가장 높은 것들 중에 하나인 모서리, 날카로운 부분을 방지하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요 파일은 아이라타에서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여기 아이라타 홈페이지에 가면 퍼블리케이션에 엣지 매니지먼트에 포스터가 있어요. 이 포스터가 각 나라의 나라별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조금 어색하긴 해도 뭐 영어 요 포스터가 더 좋긴 좋아서 이렇게 보지만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테니까 한글로 번역된 이 포스터를 받으시면 됩니다. 코리안이라고 있어요. 그럼 요거를 받아서 보면 이게 원래 영어로 된 포스터인데 뭐냐면 예방하는 거예요. 앵커라인, 우리가 매달리는 줄에 대한 데미지를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에서는 약간 의역을 추가적인 내용을 좀 넣었네요. 그래서 총 다섯 가지 단계로 이걸 이루어지는데요. 이 다섯 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위험 관리의 순서입니다. 위험 관리의 단계라고 볼수 있는 거고, 처음에는 이게 어떤 게 위험인지, 이게 그림 보이시죠? 어떤 게 위험인지, 위험 요소인지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하면, 두 번째 단계는 이 위험 요소를 아예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거를 하면은 위험한 게 없어지겠죠. 세 번째는 뭐 이거를 피해서 작업을 한다는 거고, 네 번째는 다안될 시에 이 로프에 대한 보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재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위험 요소를 인지를 하는 겁니다. 인지. 어떤 게 위험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지 내가 이 위험을 피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위험이란 것은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날카로운 부분, 그리고 어떤 뜨거운 파이프나 그런 작업 기계나 이런 것들에 녹을 수 있어요. 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장비 공구들이 이 로프를 데미지를 줄수 있고, 로프가 엉켜서 더 이상 제대로 작업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될수 있게 엉키는 거를 방지를 하고요. 그리고 마찰들 때문에 로프가 끊어지거나 손상이 될수 있고, 그리고 부식되는 것들, 뭐, 오랫동안 줄을 매단다든지, 비바람 등등 부식되는 부분들. 네, 바람했죠? 그리고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식을 했어요. 느낌표들이 위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험인 부분들을 인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험 요소들을 제거를 하는 게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으면 아예 제거를 해버린다든지, 발열 요소가 있으면, 그러니까 뜨거운 부분이 있으면 아예 제거를 한다든지, 엉키는 게 있으면 이것들을 아예 없애버린다든지 하는 겁니다.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거를 할 수가 없다면 위험 요소가 있는 것들을 피해서 로프 설치를 하는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프 설치 자체에 대한 거를 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위험 요소, 원래 여기에 이렇게 로프가 설치가 돼 있으면 여기로 옮겨서 설치라는 거죠. 그럼 아예 피해졌죠? 아니면 내가 Y자 형태로 이렇게 로프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가처럼 피해서 작업을 할수 있겠죠. 자, 이게 아니면은 로프 자체를 설치하는 게 아니면은 로프 요게 회피하는 식으로 우리가 로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모서리를 접촉하지 않도록 미리 구조물 같은 파이프 같은 거 설치해 놓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둥근 파이프를 설치를 해서 줄이 이렇게 둥근 부분을 지나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원래 같으면 원래 날카로운 부분이 이렇게 있었으면 이 뒤쪽인 거죠. 이렇게 있었으면 이 파란색 둥근 부분이 보호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는 겁니다. 이게 모서리 접촉 예방하는 요거고요. 로프 각도를 변경하는 거예요. 이거는 디비에이션입니다. 우리 전 영상에 디비에이션 배웠었죠. 그래서 요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리앵커를 하는 겁니다. 리앵커. 자, 리앵커는 이렇게 하는 건데요. 원래 앵커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으면 이 중간 로프를 잡아서 다시 앵커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에 바로 작업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리 앵커. 리 앵커. 이게 리 앵커예요. 리앵커도 디비에이션과 마찬가지로 회피를 하는 로프 설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결국은 이 위험한 요소들을 다 회피를 하는 방법으로 내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회피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건 마지막 방법인데요. 위험한 곳에 대한 부분들을 다 보호를 하는 거예요. 보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입니다. 모서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보호대를 여기다가 보호대를 설치. 4에 줄이 이렇게 내려갔을 때이 보호대 때문에 날카롭거나 위험한 부분들을 피해지게. 그게 아니라면 줄이 이렇게 원래 이 부분이 위험한 상태라면 로프 보호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 보호대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요거랑 조금 다른 것은 자체적으로 얘를 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닿는 부분을 보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헬멧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갑을 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호를 하는 게네 번째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서리, 날카로운 모서리의 경우 적절한 모서리 보호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모서리의 경우 적절한 모서리 보호대예요. 이건 로프 보호대랑 모서리 보호대랑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표면의 위험의 경우 적절한 앵커라인이란 건 로프예요. 로프 보호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앵커 라인, 각 줄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줄이, 이렇게 두 줄이 있죠? 두 줄이 있으면, 하나 보호하고, 하나 보호하고, 보호대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해석이 어색하니까, 영문판을 참고를 하셔서, 이 맥락이 어떤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잘 보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점검을 해서 이 위험한 부분, 로프에 손상이 갈 만한 부분들이 없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인겠죠. 적절치 않다면
다시 1번부터 우리가 방법을 강구를 해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작업 로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다섯 가지 단계를 설명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